무속인 또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. 거기 혹시 백발만신 있니? 그렇다고. 그때 아가 내 이랬지. 애기야 너 전화로 보지 말고 나 좀 만날래 이랬지. 좀 와라. 너는 내가 꼭 봐야겠다 내가. 그랬더니 왜요 이래. 너 전값 안 받을 테니까 나 얼굴 좀 보고 가. 너 좋은 말 할 때 와라 이랬어. 그런데 얘가 왔어. 얘가 이 영상을 볼지도 몰라. 이 다음에 있는 그대로니까. 근데 진짜 나는 그날 병원 갔다가 약 타가고 오느라고 내가 바빴어. 근데 기다리고 있더라고. 그 올라왔는데 한 달 만에 너 유튜브 보고 전화했는데 니한테는 내가 할머니가 될 수 있어. 근데 너 이런 데 다니면 안 돼 그랬지. 니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겠고 니 엄마 아빠가 불쌍하 엄마가 불쌍하지 않니 그랬어. 니만 어떻게 잘났냐. 네 언니한테도 왜 달라졌냐? 네 엄마 고생하는 거는 안 보여? 공부할 나이에 유튜브에 빠져갖고 뭐하는 짓이야 내 이랬어. 그랬더니 맞대. 그러면 네 알바하냐 그랬어. 알바한대. 근데 한 달에 30만 원 번대. 그 30만 원 벌어갖고 네가 유튜브에다 어디 전화해갖고 네 예약해놨냐? 그렇대. 당장 취소시켜 너 이랬어. 공부해갖고 네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. 사회에 나가서 그지? 일꾼으로 한 사람을 네가 서야지. 이런 데 빠지는 거 아니야. 너 같은 애들이 오는 게 아니야. 달랬지. 달랬더니 내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고맙대. 그 좋게 달렸어. 그래가 커피 한 잔 먹여갖고 또닥거려서 보냈어. 그랬더니 문자가 장문으로 왔어. 선생님 정말 고맙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러더라고. 그러고 끊었지. 미성년자가 점을 이렇게 점사를 보면 안 좋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?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자, 이 무속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? 집안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? 걔네들 고민이라는 것은 뻔하잖아. 공부하기 싫어. 나는 놀고 싶어. 자, 20대 20살, 24살, 25살 먹어도 나는 점 안 봐줘. 내보내. 니네들 뭘 하니? 내력을 하니? 어? 그렇잖아. 25, 26, 27 되면 남자친구잖아. 그거지 니네들이 전 볼 게 뭐가 있니? 그렇잖아. 조상을 알겠어. 그래도 어려서부터도 또 신이 오는 애들 있어. 엄마 배꼽 떨어지자마자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애들도 있어. 그런 애들은 이런 걸 좋아하겠지. 꽃도 보면 좋아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만지고 그런 것들은 다 이게 신의 가물이라는 거야. 근데 19살, 뭐 18, 21살, 22살 뭘 알아? 그러면 좋게 말해갖고 따뜻거려서 보내야 돼. 다니지 말라고. 정말 결혼해갖고 답답하고 안 풀릴 때 그때 오는 집이야. 난 그렇게 타일러서 보내. 20대 청년분들 이런 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거 이런 거 볼 시간에 공부하고 점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점을 본다 그러면 거의 30대가 돼야 되겠고 응? 결혼을 했다든지 응? 직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보는데 이런 데는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신가물이 많은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해. 가물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싫어하겠지. 그것만 그런 것만 용기 내서 이런 데 너무 안 빠지기를 바래.